안녕하세요. 온갖차 꽉 기자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차량은 기아의 고성능 전기차 EV6 GT입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기존의 EV6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고성능 전기차 버전인 만큼 강력한 퍼포먼스를 맛볼 수 있는 주행 성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기차인 만큼 실제 주행 가는 거리와 충전 속도 그리고 시간까지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EV6는 총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모델인 스탠다드, 롱레인지에 이어 GT를 출시해 라인업을 완성시켰는데요. EV6 GT는 전기 모터의 출력과 세시를 강화해 고성능 모델로 탄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기본 7,200만원부터이고 국고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3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고성능 전기차 모델을 6,00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점은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EV6 GT는 고성능 전기차답게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자랑합니다. 앞뒤 차축에 장착된 듀얼 모터 방식으로 최고 출력 430kW, 최대 토크 740Nm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국산 자동차 최초로 제로백 3.5초를 달성했는데요. 2.1톤에 육박하는 SUV의 제로백을 3초대에 마크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과연 EV6 GT의 실제 가속 성능은 어떨까요? 실제로 달려봤습니다. 실제 측정 결과에서는 3.6초대가 나왔는데요. 이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뒷타이어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영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만약 최적 조건이라면 3초 초반대도 무난해 보이는 가속 성능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순히 제로백만 빠른 것이 아니라 초고속 영역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밀어주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기 모터의 RPM을 최고 21,000회까지 작동시켜 최고 속도인 시속 260km까지 모든 속도 영역에 대응한 덕분인데, 지난번 리뷰한 타이칸이 2단 변속기를 통해 초고속 영역에서도 지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줬다면 EV6 GT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모터의 회전수를 통해 이를 커버한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EV6 GT의 강력한 주행 성능을 받쳐줄 제동 성능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EV6 GT는 고성능 모델답게 앞에는 연두색의 4P의 모노블록 내용 캘리퍼와 전후륜 모두 대용량 브레이크 디스크를 장착해 브레이크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동력은 분명 강력했으나 생각보다 ABS도 빨리 개입되고 밀리는 편이었는데, 이는 제동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타이어가 버티지 못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참고로 EV6 GT는 브레이크 냉각에 신경 쓴 디자인으로 제작된 21인치 GT 전용 휠과 타이어는 앞뒤 모두 255, 40, 21인치 사이즈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장착됐는데, 고성능 썸머 타이어로 충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입증된 타이어입니다. 문제는 시승 차량의 뒷타이어가 거의 3분의 2 이상 마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임은 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동력이 좋아도 EV6 GT의 강력한 가속 성능을 버티기에 타이어의 상태가 좋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V6 GT의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와 스티어링 오른쪽 하단에 GT가 새겨져 있는 연두색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강력한 성능을 선보여줄 GT 모드가 활성화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이 가능한 커스텀 모드라 할 수 있는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EV6와의 차이점이라면 스노우 모드가 없고 GT 모드와 드리프트 모드가 추가된 점입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모터,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차체 자세 제어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등의 단계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T 모드는 ESC가 스포츠 모드이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기본 설정됩니다. 드리프트 모드는 피단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포츠 또는 GT 모드로 진입한 후 ESC를 완전히 해제한 후 패들 시프트 좌우를 동시에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작동됩니다. 드리프트 모드는 스티어링을 조금만 꺾은 상태에서도 엑셀을 밟으면 파워 오버 스티어가 발생할 정도로 차량의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성능 모델이라면 당연히 가장 기대되는 것은 핸들링과 코너링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EV6 GT는 전기 SUV이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과 비교적 높은 무게 중심을 갖고 있어 코너 구간에서는 태생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EV6 GT는 와인딩 구간에서도 훌륭한 핸들링과 코너링 수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롤링을 제어하는 능력은 일반 EV6와 비교해 큰 격차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EV6 GT에는 전륜 서스펜션에 스트럿링과 후면에는 러기지 플로어 고강바를 통해 차체를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EV6 GT를 운전해보면 기존보다 차체가 굉장히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EV6 GT의 강력한 주행 성능과 스펙을 감안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노드 홀딩 능력이 좋지 못했고 코너링 한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이는 아까 언급한 뒷타이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와인딩 구간에 코너 진입 시 느껴지는 기본적인 차량의 밸런스는 우수하게 느껴졌으나 코너 탈출 시에는 뒷타이어의 그립이 빠지는 느낌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GT 모드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륜에 구동력이 집중돼 있어 코너링 시 타이어의 한계를 넘어갈 경우 전형적인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길 바랍니다. EV6 GT는 고성능 전기차 모델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와 충전 속도 및 충전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EV6 GT는 스포츠나 GT 모드에서 스포티한 주행을 할 경우 배터리 소모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큰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V6 GT를 직접 충전해 봤는데요. 먼저 완속 충전의 경우 1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약 9시간 정도가 걸렸고, 초급속 충전은 1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약 50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급속은 회사가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줘서 시간 관계상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100%까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는 290km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승 중에도 대부분 200 후반에서 최대 300km 초반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한 편이었는데, 제조사에서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인 복합 342km까지 주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승하는 동안에 실제 전비는 kWh당 4.1km가 나왔는데도 계기판상에 제조사가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충전이 타 전기 차 모델 대비 빠른 것은 상당한 편리함으로 작용하지만 다소 짧은 주행 가는 거리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EV6 GT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고성능 전기차 모델답게 강력한 주행 성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GT 모드를 제외하면 데일리카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편의 사양과 준수한 공간성 덕분에 패밀리카로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박 기자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차량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